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내용은 여러분이 저한테 정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예요. 신성조님, 제 램이 뿔딱인데 3200에 CL16으로 쓸까요? 아니면은 램타를 좀 풀더라도 CL18로 클럭을 3400, 뭐 3500으로 쓸까요? 이런 질문 여러분 저한테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사실 옛날부터 오버클럭 하신 분들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치로 풀어주고 클럭을 얼마 올리면 이득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 이제 램 오버에 입문하신 분들 혹은 라이젠은 인피니티 패브릭 때문에 인텔하고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표로 정리해왔거든요. 아시다시피 늘 똑같아요. 앞에 거는 게임이 끝난 시점에 평균 프레임이고요. 뒤에 거는 뭐다? 1퍼 최소 프레임의 평균치입니다. 각 클럭과 램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3200에 CL16이 기준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오버클럭을 램타는 그대로 두고 메모리 클럭을 400 돌렸을 때는 약 2에서 4% 정도 게임별로 프레임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4번 5번 다시 검증했는 거기 때문에 얼추 맞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CL은 그대로니까 당연히 램클럭을 올리는 만큼, 그러니까 램타는 그대로니까 램클럭을 올리는 만큼 성능이 향상한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될까요? 클럭을 올렸지만 램타가 풀리는 걸 한번 생각해보죠. 보통 라이젠은 CL 같은 경우는 짝수 넣는 게 많습니다. 물론 기어 다운을 하면 홀수 넣을 수가 있지만 짝수가 오버하기 좀 편해요. 기어 다운 손도 안 대도 되고. CL을 18로 바꿔봤습니다. 바꾼 값은 얼마인지 여기 적어놨어요. 18, 20, 20, 40이에요. 그때 3200 대비했을 때 여전히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자에 비해서는 성능 향상이 좀 줄었어요. 특히 배그에서는 좀 많이 줄었고요. 램타를 안 조이고 풀리니까. 그리고 디비전에서는 그래도 뭐 1 정도 차이면 3타월도 1 정도 차이 납니다. 어쨌든 CL이 2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램타가 2가 더 추가되더라도 클럭이 400이 오르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안 볼까요? 그러면 램타를 4 추가했을 때는 어떨까? 클럭이 400 오르고 램타도 4를 추가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보시다시피 오히려 평균 프레임이 하락하거나 오르더라도 아주 소폭 오릅니다. 3타로가 그나마 뭐 램 클럭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이 게임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램타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 있고 그리고 클럭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게임이면 둘 다 영향을 받는데 3타로는 그나마 비교적 램타의 영향은 적게 받는 편인가 봐요. 어찌됐든 딱 이렇게 계산할 때 어떻게 나와요? 만약에 1대1 비율, 그러니까 램타 1당 클럭을 100 올릴 수 있다면 포기하는 게 낫겠다예요. 1대1 비율은 손해예요, 손해. 그리고 1대150 비율로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이득이 있을 거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혹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1대200 비율이면은 할만합니다. 램타를 1 올리고 클럭을 200 올릴 수 있다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값 보시면 아시잖아요. 분명히 인피니티 패브릭 때문에 램 클럭을 올린 게 유리한 AMD에서도 램타를 너무 넉넉하게 풀면은 손해인 거예요. 결론을 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 풀어서 100이나 150 올릴 거면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램타를 조여라. 1 풀어서 200 정도 올라간다면 풀어서라도 오버클럭 하는 게 좋다. 대충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어렵지 않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거랑 크게 다르잖아요. 인텔도 사실 뭐 100에나 150 올리려고 풀면은 이득을 거의 못 보거든요. 200 정도 올린다면은 풀어서라도 오버클럭 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AMD도 사실 인피니티 패브릭이 있어서 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램타를 무작정 풀면서 클럭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3200이나 3400 정도 넣고 램타를 조이는 게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램타를 다 안 조이고도
충분히 뭐 3600을 넣을 수 있다면 3600을 넣어 쓰는 게 좋겠죠. 이제 이 생각하면 머리가 막 복잡해지시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게임마다 좀 다르기도 하니까 사실 자기가 하는 게임을 일일이 테스트하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공식처럼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괜히 머리 복잡해 하실 필요 없이 1대 200 비율 요것만 기억하시고 1대 200이면 하자, 1대 100이면 하지 말자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짧았죠? 다음번은 진짜 7월 견적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저녁에 늦게까지라도 남아서 견적서를 만들고 다음번은 7월 견적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빼먹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신성조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